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아까 버스를 갈아탈 때 7번 마을 버스를 갈아타야 그랬는데 7분이 남았던 거야. 여러분 그 7분 동안 랩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 와 미쳤다. 랩이라는 거는 약간 호신술 같은 것도 있죠. 예, 오케이. 랩이란 건 마치 이게 나의 언어의 호신술 같은 거지. 쿵푸 태권 서로 보여주는 거야. 예, 태권 선수에서도 예 나를 격파했어요. 하지만 예 격파하기 전에 우리들은 같이 예 대화를 나눌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예, 오케이. 랩이란 건 비구 위에 걸어주는 하나의 수련의 마음이 같은거 you know. 랩을 통계 92년 92년부터 좋아했으니까 32년 동안 랩을 좋아했죠.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제 두뇌가 변했죠.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신기가 불편하고 뭐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드래곤볼 음악을 들어도 기분이 안 풀려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근데 그죠. 그래서 중2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서태진이라는 분이 랩을 딱 듣고 나온 거죠. 난 알아요. 그걸 듣는 순간 와, 저 랩이 뭘 느꼈냐면 나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 아, 이 랩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구나를 느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랩하고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랩하고 랩으로 내가 뭘 뭐 상을 받아보고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랩을 좋아하니까 랩으로 상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 저 랩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강한 확신이 든 거죠. 저 랩이 랩과 함께 있다면 랩과 함께 하는 하루가 훨씬 좋은 하루라는 확신이 든 거죠. 랩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랩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30년 동안 랩하고 친하게 지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저의 삶에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잘난 척 하려고 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에이요 에이요 있잖아요. 저 진짜 하루가 누구 해봤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예 오케이 랩을 꼭꼭 먹죠. 예 오케이 밥을 걸어도라도 랩을 걸을 수 없는 사람. 예 오케이 나처럼 랩을 좋아한다면 예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같이 교류하면 어때? 그것이 바로 사는 재미 아니겠어? 그냥 약간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제 팔짱 끼고도 있어. 당연히 이제 팔짱 끼고 탈락인데요. 아 뭐 누구보다 못하는데요? 아 나이만 많이 먹으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근데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제 무시하지만 누군가는 어떤가?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제 랩을 듣고 무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 랩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뭔가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근데 심지어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연구하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 네, 저는 뭐 쇼미더머니 나가면은 1차도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랩을 정말 소중하게 정말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랩 때문에 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랩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랩을 엄청나게 30년 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랩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활용하면서 살아왔더니 재밌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대원중학교에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도 선생님 소감 가시나요? 네, 김영호 선생님께 우리 사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리의 방이요. 아 도리의 방 어떤 분위기에 뭐예요? R&B로 R&B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리드맨 블루스.